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암 환자 소금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암 환자의 소금 섭취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십니다. 뭐 많이 먹어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일반인 환자들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뭐 의사나 약사 뭐 이러신 분들도 의견이 갈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암 환자의 소금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아침 주스, 과일 채소, 식이요법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입니다. 일단, 과도한 염분 섭취는 암의 발생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소금과 암, 염분과 암은 분명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일단은 확실한 건 위암하고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 위암하고 소금의 그 섭취는 명백하게 이제 증명이 된 건데요. 염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그 자극으로 위벽이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위벽이 손상되면은 위염과 위궤양이 쉽게 생기게 되고요. 그때마다 우리 몸은 수복을 반복하게 됩니다. 뭐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수복 작업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발암의 위험성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세포가 증식할 때 비정상적인 세포가 복제되면서 암이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또 하나의 중대한 원인이 파일로리균입니다. 정식 명칭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헬리코박터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야크루트 이제 뭐 이름과 광고에도 쓰이기도 하는데, 원래 위액은 강한 산성으로 살균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음식물 먹으면은 위를 통해서 이 음식들이 이제 다 소독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위에서는 세균이 살 수가 없다. 위에 사는 세균은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1979년에 위의 벽에서 파일로리균이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는 워낙 강한 산성이라서 이게 세균들은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979년에 이제 파일로리균이 발견이 딱된 거죠. 이 파일로리균은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등의 이제 소화성 궤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파일로리균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수록 감염 기회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데요. 중장년층의 70에서 80%가 이 파일로리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층이 되면 될수록 이 파일로리균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이 파일로리균은 소화성 궤양뿐만 아니라 위암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것이 이제 염분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위를 보호하는 강한 점액을 염분이 파괴하고 망가뜨리면은 그 송산된 그위 점막에 파일로리균이 들러붙어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금,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위벽이 손상이 있게 되고, 그 손상된 곳에 파일로리균이 들러붙어서 이제 위암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증식한 파일로리균이 가진 발암 유전자가 점막으로 들어가 위암을 발생시키게 되는 거죠. 이 위암은요, 아시아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파일로리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아시아인 중에 파일로리 보균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구를 통해서 요구르트 등의 유산균이 파일로리균을 억제한다고 밝혀졌는데요. 유럽인 중에 이 파일로리균, 이 위암 발생자가 적은 것도 항상 요구르트를 먹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식이 암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음식을 통해서 파일로리균을 없앨 수 있다면은 발병률 높은 위암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크루트 업체에서 이 이제 헬리코박터라는 걸 통해서 이제 마케팅을 해서 많이 이제 팔았죠. 이 염분의 과잉 섭취는 이 위암, 위에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염분은 모든 암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네랄
있는데요. 이 염분의 과도한 섭취가 미네랄 밸런스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포의 안팎에는 몇몇 미네랄이 전기를 띤 이온 상태로 녹아 있습니다. 서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게 되죠. 이 미네랄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운반과 다양한 세포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네랄 균형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나트륨과 칼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세포 바깥쪽에는 나트륨, 세포 안쪽에는 칼륨이 많은데 이게 일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서 일종의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소금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나트륨이 증가하는 거죠. 칼륨은 그대로인데 나트륨이 증가한다. 그럼 이제 미네랄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은 정말 큰일이 없는 한이 미네랄 균형을 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염분을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서 서서히 이 밸런스에, 미네랄 밸런스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포의 대사 이상으로 이어지고 암의 발생과 증식을 촉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네랄 밸런스의 측면에서도 소금 섭취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금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냐, 소금을 뭐 일부러 챙겨 먹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식품 안에도 미네랄이 아니 그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가 소금을 챙겨서 먹을 정도로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먹으면은 그 식재료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에 의해서 우리 몸의 미네랄 밸런스가 이제 잘 맞춰지는 건데, 일부러 소금을 먹는다, 그럼 짜게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게 미네랄 균형에 이제 균열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이제 미네랄이 깨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약사분께서 이제 소금을 챙겨보라, 특히 뭐 죽염을 챙겨보라 이러시는데, 그 죽염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대형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소금은 정제염입니다. 정제염. 그건 나트륨 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죽염은 이게 이제 그 대나무에 이제 소금을 이제 구워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미네랄 그 대나무 안에 그 소금 제조 과정을 통해서 이 소금의 그 각종 미네랄이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죽염을 먹으면은 정제염보다 덜 짜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짠맛은 빠지고 미네랄이 거기에 계속 보충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금의 그 죽염은 나트륨의 섭취보다는 나트륨과 함께 다양한 미네랄의 섭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나트륨을 섭취하기 위해서 소금을 일부러 챙겨 먹는다? 이것은 여러분들 좀 이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염분은 암과 관련이 있고요. 이 파일로리균과 미네랄 균형 측면에서 우리는 소금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파일로리균은 위암의 발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미네랄 균형은 전반적인 암과 관련성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칼륨과 나트륨의 균형을 맞추는 게 좋다. 만약에 내가 짠걸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칼륨을 또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칼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과일, 채소 이런 것들에 칼륨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먹어서 이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